확 들어오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준이야, 너 같은 팀인데 도와줘야지. 방관하고 있어, 여기서.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. 음악 좋아하는 장르가 다 있어. 나는 심지어 나는 네. 댄스 가수인데 난 락 음악을 엄청 좋아해. 저는 락을 좋아해. 락 발라드. 락 발라드. 락 발라드. 락 발라드 좋아해. 노래도 약간 락커처럼 부르고. 네, 저는 락을 좋아해서 이게 약간 그 힙합이 더 싫어진 계기가 있는데. 싫어할 정도였어. 원래는 좋지도 좋지도 싫지도 않았었는데요. 블링블링이라는 굉장히 센 힙합 곡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었어요. 근데 굉장히 센 안무와 그런 뭔가 센 랩핑과 그리고 보컬도 약간 래퍼같이 불러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힙합을 하면서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번에 사랑을 했다 때는 제가 좀 이쁜이었거든요. 힙합 막 센 힙합이 아니잖아요. 할 수 있는 네. 찾은 거였어요. 막 이런 센 힙합 뭐 그치. 이런 힙합 네. 아, 맞은 힙합을 네. 찾았구나. 우리한테는 그럼 레게로 와. 아 저는 진짜로 네. 의향 네. 있습니다. 아니야 준이야 레게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머리 스타일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니 또 이 머리야. 이게 상견이야. 이 둘 형이 너무 이게 어울려. 이게 상견이야. 이게 너무 억울해요 형. 근데 사실 비아이도 그렇게 힙합 느낌은 아니에요. 그렇게 힙합 느낌은 아니에요. 야 그럼 너는 누가 힙합이야. 아 제가 힙합을 좋아하지만 팀으로 나올 때는 이제 조금 부드러운 힙합을 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. 달달한 힙합. 네. 이 친구 힙합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힙합을 하겠습니까? 아~ 대박이다.